이번 시간은 1번 주살리, 2번 창과를 이용하여 16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도둑적입니다. 도둑적을 분해해 보면 조개패 플러스 창과자죠. 조개패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창을 가지고 재물을 지킨다는 뜻이죠. 왜요? 도둑이 훔쳐갈 것 같아서. 그래서 도둑적입니다. 17번입니다. 거둘 집입니다.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소금 그릴 집 플러스 창과입니다. 그러면 소금 그릴 집이죠. 플러스 창과입니다. 창이 소금 그린다는 뜻은 창이 밀집해 있다.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창을 보관하다는 뜻입니다. 보관하다. 해서 거둘 집, 보관할 집이 됩니다. 18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을 보면 찰흙시입니다. 찰흙시.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소리음 플러스 창과죠. 창을 가지고 찰흙에 넣어도 저어도 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소리가 나겠죠? 찰흙에 돌 같은 이물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음 플러스 창과는 찰흙시가 되겠습니다. 19번 끈을 절입니다. 자를 재 플러스 세춥니다. 자를 재 플러스 세춥니다. 세를 나르는 새를 자른다는 뜻이죠. 이렇게 의미해 보면 끈타, 끈을 절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0번 죽일 육입니다. 높이 날려 플러스 창과가 되어 있죠. 창이 높이 나른다. 창을 높이 들어 올린다는 뜻이겠죠. 뭐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잡기 위해서 또는 죽이기 위해서 해서 죽일 육입니다. 마지막으로 21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을 보면 일대자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일하다 일이 아니고 머리 위에 얹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얹다 해서 일대자입니다. 풀이해 보면 자를 재 플러스 다를리죠. 다른 것은 잘라서 머리 위에 얹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껏 주살익과 창과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쓰이는 한자 중 21개를 골라서 설명해 보았습니다.